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음악이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1강부터 7강까지 어려웠고 지겨지는 않으셨죠? 어렵기만 하신 거죠? 난해했던 그 음악이론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댓글로 응원을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강의가 나갈 때쯤이면 더 많은 댓글이 달려있을 텐데 오늘 녹화하는 날까지 댓글 달아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 재밌었던 거 이미영 선생님? 뒤에 꽂혀있던 조직신학 책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시선강탈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보시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조직신학 책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셔서 빼주셨습니다. 이봉선 선생님, 최태근 선생님, 정임 선생님, 크라우스 선생님, 은실김 선생님, 지윤환이 선생님, 문초롱, 토토 선생님?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정답을 달아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1강에서도 뭐 4분의 2 박자 정답 맞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비록 정답이 아닐지라도 응원 달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뭐 또 2강에서도 보면 불장 선생님? 이게 닉네임으로 읽으니까 어느 선생님인지를 몰라서 제가 참 그렇네요.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고 성함을 불러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계속 남겨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늘상 보시는 분들이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기쁨이 되는 음악이론을 할까 해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입술만 가볍게 막 풀어두세요. 우리 발성 연습 시작할 때 이렇게 잡고 이런 것도 하고 입술을 가볍게 운동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고급진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악 이론에 공통된 용어들은 이탈리아어를 쓰긴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쯤 돼서 음악 이론들이 많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부터 이제 정리를 했던 이론들 뭐 리듬이나 박자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음악 이론의 기본적인 음악 용어들은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악기 이름도 그렇고요. 빠르기 말, 나타낸 말, 여러 가지 장르,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편성 이런 것까지 이탈리아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빠르기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빠르기 말을 변화시키는 또 빠르기 말이 있어요. 빨라져라, 조금씩 빨라지세요, 조금씩 느리게 가세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타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는 중간 빠르기였던 모데라토부터 출발해서 빠른 템포, 느린 템포 양쪽으로 양분화해서 봤어요. 근데 오늘은 매우 느린 것부터 출발해서 점점 빠른 템포의 용어들을 읽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푸른색을 이야기할 때도 푸르딩딩하다, 시퍼렇다, 파랗다, 뭐 깊다 하늘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파란색들이 푸른색들이 있는데 외국어인 이 이탈리아어를 나타낸 말을 한국말로 하려니까 여러분 표현이 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느리게는 다 똑같은 느리게 같지만 사실은 이 느린 아이들도 여러 종류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매우 느린 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라베. 그냥 읽을 때는 그라베 한국말로 읽지만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스파게티라고 안 하잖아요. 스파게티 이러잖아요. 본젤라토 아이스크림인데 본젤라토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면은 없어 보여요. 우리가 피자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피자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자, 발음도 더 굴려주셔야 되고 그라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무거운데 느리게라고 돼 있죠. 느리게인데 무겁다.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읽으세요. 뭐라고 읽으세요? 그레이브.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죠? 무덤? 묘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베는 마치 우리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 무덤가에 서 있는 것처럼 약간 숙연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느리게예요. 느낌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냥 느린 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린 거 세 마리 했어요. 렌토, 아다지오,
그라베 했어요. 그 나머지에 이제 있는 요 세 마리들은 이 그라베에 렌토에, 라르고에, 아다지오에 강조형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라르고랑 짝지어진 게 뭘까요? 라르게토, 라르게토, 토 말고 또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죠? 비슷한 애가 라르기시모, 그죠? 가장 느리게예요. 가장 느리게 강조형이 되는 거고 아다지오보다 조금 더 느린 것 같은 느낌, 이게 아다지시모. 그 다음에 렌토보다 조금 더 느린 강조형의 느낌이 렌티시모 이렇게 되죠. 어머 김선생 너도 발음이 별로 이탈리아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준비했어요. 기다려 보세요. 조금 있다가 우리 옛날에 정철 영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윤은 영어 이런 것처럼 듣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로 어학 공부를 배우신 세대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분인데 너무 잘하셔서 TV에 막 나오시고 막 이런 분이라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 나오시면 그분이 이렇게 선창해 주시면 여러분이 듣고 말해봄으로써 오늘의 언어를 입으로 익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영어 수업할 때는 단어 하나 새로 나가면 50번씩 쓰고 숙제가 그거였잖아요. 연습장 넘겨가면서 30페이지 영어 단어 써와 막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 구시대의 유물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듣고 따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짝을 잘 지어보시니까 알겠죠? 아다지오의 짝은 아다지의 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대충 나눠주시고요. 이제 안단테. 안단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 지금 시대에 현대인에 살아가는 발걸음 말고 예전 시대에 양반이 여유있게 산책할 법한 그 안정된 속도의 걸음걸이 정도가 안단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단테보다 조금 덜한 조금 빠른 템포가 안단티노 배우셨고요. 모데라토 우리가 잘 아시는 중심 기준을 모데라토로 잡았던 거 기억하시죠? 알레그로와 모데라토 사이에는 알레그레토 들어가시고 비바체 프레스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있지 않지만 휘보라는 것을 했죠. 느리게도 아까 그레아 그라베가 그레이브처럼 약간 무겁게 느린 느낌이라면 이 빠른 것들도 성격이 조금 달라요. 휘보는 살아있는 느낌이 더 확확확 나게 생동감이 더 있는 빠르기고요. 비바체는 쾌활한 느낌, 프레스토는 여기는 좀 성급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나쁜 의미의 성급한 게 아니라 정말 빠른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프레스토 지금도 운전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없으실 테지만 왕년에 내가 프레스토 한번 몰아봤지 하시는 분들은 이 프레스토의 빠르기 얼마나 빠른지 아실 것 같아요. 뒤에 접두사가 붙으면 보다 덜이거나 보다 더의 의미들이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의 느낌들이기 때문에 알레그로에 붙어있는 이 알레그리시모는 매우 빠르게 조금 더 빠른 거예요. 비바치시모 마찬가지, 프레티시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빠른 느낌들이에요. 자, 잠시 후에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하면 유빌라테 TV, 유빌라테 출판사, 그 다음에 검색창이면 아까 제가 초록색이라 그랬죠? 지금 이거 너무 좋으신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선생님 부탁드려요. 뿅뿅? 자, 너무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세계적인 테너 조태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탈리아어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짧게 인사 주시죠. 안녕하세요. 독일 유학파 오늘 이탈리아어로 오늘 함께 강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에서 유명한 일식집 찾는 느낌인가요? 일본에서 유명한 한식집 찾는 느낌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독일 유학파 정통 유학파 선생님께서 오늘 이탈리아어를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따라하는 거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옆에 읽으면 선생님이 본토 발음 비스크리하게 가서 바로 주문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비슷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무겁고 느리게 그라베는 어떻게 읽나요, 선생님? 그라베. 그라베. 그라베.
이탈리아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게 발음을 많이 굴려주면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rave 맞나요? grave grave grave. 자, 친절한 유빌라테 이탈리아어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독일 정통 유학파에서 배우는 이탈리아어. 여러분 음악 용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자, 렌티시모 가장 느리게 좀 강조형이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lent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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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tissimo. Larghissimo는 어떻게 읽을까요? Largh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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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생님, 이게 발음하다가 R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좀 어렵죠. 예. 네. 근데 뭐 Larghissimo 이 정도 해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 성악가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 R 발음은 R 하면서 많이 굴려주거든요. R. 그리고 독일어에서도 남부 독일어 발음 같은 경우 R 발음을 많이 굴려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larghissimo. larghissimo. 저 많이 굴려봤습니다. larghissimo. 이게 네.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민아 작곡가 선생님 노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르르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adagissimo 가장 느리게 adagio의 변형이죠? adagissimo. adagissimo. 선생님 제가 할 땐 지시모인데 선생님 G에 가까운 G. adagissimo. adagissimo. 예. 느리게 l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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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자 센트가 앞에 앞에 렌토. 네. 자, 아다지오 느리게. 아다죠. 아다죠. 죠. 아, 돈 지오반니 할 때 돈 조반니 돈 조반니. 바로. 돈 조반니 할 때 그 조반니. 그 발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다죠. 예, 그렇군요. 그럼 라르게토. 라르게토. 스파게티는 어떻게 읽죠?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그럼 파스타는 어떻게 읽죠? 파스타. 파스타. 자, 그럼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알리오는 마늘이고 올리오는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얘기할 때 올리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알리오에 올리오. 아, 그럼 에가 중간에 알리오와 알리오에 올리오 그리고 엔드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늘과 아. 올리브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네. 이탈리아어 지금 몇 개를 하고 계십니다. 예, 참. 안단테는 어떻게 읽나요? 안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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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이 초록색 검색창에서도 안단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듣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태리 발음은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된 발음을 하면 조금 더 그 맛이 살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이제 음대생들, 성악가들이 대학에 가면 성악가 전공생들이 하는 딕션이라는 게 이런 거를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노래할 때 그 다음에 시를 그 노래 관련된 시와 가사를 읽을 때 조금 더 운율에 맞춰서 성악적으로 낭송하듯이 부를 때 이때 아, 필요한 이제 발음을 딕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를 배웠으니까 안단테 뒤에 있는 안단 티노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티노라고 읽는 게 맞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안단 티노. 안단 티노. 안단 티노. 모데라토는 어떻게 읽나요? 모데라토. 또죠. 또. 네. 모데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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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모음이 조금 짧습니다. 다시 한번. 모데라토. 모데라토. 안단테. 안단테. 자, 네. 알레그레토 한번 가볼까요? 알레그레토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게 T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알레그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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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R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알레그로는 어떻게 읽나요? 알레그로. 알레그로. 아,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제대로 읽어보려니까. 자, 비바체는 어떻게 읽을까요? 비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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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체가 아니네요? 약간 체보단 체, 체와 체 중간. 아. 네. 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할 때 빈. 빈체. 빈체. 빈체 말고 빈체. 네. 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빈체. 하는데 빈체로 하면 뭐가 빈체로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거 아니고 어떻게 너무 높은 음이라서 가끔 빈체라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군요. 비바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바체. 비바체. 자, 프레스토는 어떻게 읽나요? 우리가 많이 달렸던 자동차인데. 아, 자동차 이름이었네요. 네. 네. 프레스토. 어, 뿌네요. 뿌, 뿌, 뿌. 프레스토. 프레스토. 프레스토 해도 되는데 네. 예, 그 조금 더 우리가 그 된 발음을 좀 살려주면 프레스토. 아, 그렇군요. 네. 알레그리시모 어려워졌어요. 알레그리시모.
알레그리시모. 자, 그다음 비바치시모. 비바치시모.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음악 빠르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급 게스트 조태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제가 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뿅 같이 하는 순간 선생님이 사라지실 거예요. 봅시다. 감사합니다. 뿅! 저희 친절한 유빌라테 출판사에서는 성가곡 앞에 가능한 한국어 나타낸 말, 빠르기 말을 적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나 유빌라테를 보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실 수도 있고 밖에서 합창단에서도 악보를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배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템포 D라고 되어 있어서 뭐뭐의 템포로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배웠던 음악 시간의 가곡이 봄처녀라는 곡이었는데요. 봄처녀 이런 곡 기억하세요? 봄처녀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템포 D 왈세라고 되어 있어요. 왈세. 그래서 왈츠의 빠르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템포 D라고 되어 있을 때는 무엇 무엇의 빠르기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마르치, 행진곡의 마르치아의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르치아, 우리 조태진 선생님과 배웠으니까 템포 D, 마르치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행진곡의 빠르기 또는 템포 D, 미뉴엣 이렇게 돼 있으면 미뉴엣의 템포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빠르기 말을 배우셨다면 이제 빠르기가 변화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프레스토, 소나타, 자동차에 음악 용어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갈 때 우리 요즘에 크루즈 기능이라 그러나요?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는 자동차의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회전할 때는 감속도 해야 되고 또 속도를 내서 올라가야 될 때는 악셀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음악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위해서 빠르기 말이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시하는 빠르기 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차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이라는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점점 흐릿해지고 점점 멀어지고 점점 표시 아시죠?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가 스트링 젠도, 스트링 젠도, 젠도에 아마 액센트가 붙어있어요. 조태진 선생님 부르시면 스트링 젠 이러실 것 같은데 리타르단도는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잖아요. 지휘자님들이 맨날 뭐라 그러세요? 자 리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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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속도가 막 손이 막 점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느려지는 건데 느려지는 것의 느낌이 템포만 느려지는 게 있고 느낌상도 약간 더 폭넓어지면서 느려질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랄렌탄토라는 말을 쓰기를 해요. 랄렌탄토 이렇게 해서 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빠르기 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점점 변화될 때 이렇게 스트링 젠도나 리타르단도나 랄렌탄토를 쓰는 거고요. 즉시 내가 지시하는 순간 확 변하는 것이 있어요. 이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그 순간 딱! 그 순간 딱! 변화되는 경우 메노모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유빌라테 성가에서 최정현 작곡가님 하, 너무 곡 잘 쓰는 작곡가님인데 최정현 작곡가님의 곡을 보다 보면 메노모소, 삐우모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알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메노모소는 지금까지보다 약간 더 느려지는 템포로 불러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메노모소라는 것이 등장한 순간부터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불러라 라는 뜻이에요. 삐우가 붙으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게 사실은 빠르게 불보다 조금 더 생동감 있고 활발한 느낌이 붙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삐우모소, 메노모소 이렇게 불러주시면 됐고 리테노토는 테노토라는 게 뭐냐면 저희 유빌라테 성가 세미나 할 때 민인기 선생님이 굉장히 인기 강사인데 마르카토는 이렇게 팍팍팍팍 손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야 이놈 이놈 찰싹 치는 것처럼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스타카토는 톡톡톡
테노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테노토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물 속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 있죠. 올라오려고 하면 다시 눌러주고 올라오려면 눌러주고 그래서 지그시 머리를 눌러주는 것을 테노토라고 얘기하는데 리테노토는 모든 음을 꾹꾹 눌러서 그 음가에 충분한 그리를 길이감을 느끼게 리듬감을 느끼게 해서 불러주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약간씩 더 느려요. 그래서 리테노토가 있고요. 아템포가 있습니다. 이 아템포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 무효라는 뜻이에요. 지금 속도 느려져 빨라져 줬으면 아템포는 말고 본래의 빠르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어템포 아니고요. 아템포예요. 아템포.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 어템포 많이 하시는데 아템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템포 프리모. 프리모. 프리모는 첫 번째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빠르기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자유로이 변화시키는 경우. 우리가 애드립 좀 넣어봐. 애드립 황제, 뭐 개그에서도 애드립을 잘하시는 분들을 하는데 이 애드립이라고 써있는 것 같죠? 읽을 때 자유로이 하라는 이 아드립이 툼입니다. 그래서 애드립이라고 똑같은 기억을 하셔도 좋지만 아드? 리비툼. 그래서 자유로운 연주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거에서 너 마음대로 연주자 임의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약간씩 속도를 바꿔줘라. 그리고 템포 루바토. 루바토는 도둑질하는 거에서 온 어원이에요. 그래서 템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딱딱딱딱 지켜야 되는 템포보다는 약간은 땡겼다가 약간은 느리게 했다가 약간은 땡겼다가 느리게 했다가 근데 기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시는 건 아니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법 안에서만 늘어나는 한도 안에서만 변화를 주시는 게 루바토입니다. 자, 속도와 생렬임을 동시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라르간도는 점점 느리게 하면서 커져야 돼요. 세게 불러야 되고요. 라르간도도 마찬가지고요. 칼란도는 반대예요. 점점 느려지는데 여리게 부르셔야 되고요. 스모르잔도, 스모르찬도라고 되어 있는데 스모르잔도, 스모르잔도 느리게 하면서도 여리게인데 영국에서 스모그 하면 안개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뿌연데 스모그 때문에 뒤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별하고 가는 남자 배우가 되게 흐릿하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모르잔도는 점점 사라지듯이 예, 연기 때문에 사라지듯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첼레란도가 있어요. 아첼레란도는 줄임말로 뭐라고 써있냐면 ACCEL 돼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악셀 밟는 거 있으시죠? 자동차에서 엑셀, 악셀 밟을 때 밟아주면 어떻게 되죠? 빠르게 가죠. 근데 단지 빠르기만 가는 게 아니라 힘이 확 붙으면서 이 엔진의 배터리들이 쫙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셀을 밟는 순간 빠르게가 나가면서 힘으로 쫙 가듯이 아첼레란도는 속도와 그리고 표현의 느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속도와 생렬임을 봤고 이제 나타낸 말을 볼 텐데 나타낸 말은 조금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만 해서 후딱후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페투오소 애정을 담아 꼰 아니마. 자, 콘이라는 거는 꼰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데 무엇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콘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마라는 건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할 때 어원이랑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생동감 있게 움직여라. 그래서 아니마 해서 활기 있게. 마찬가지로 같은 어원으로 여러분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콘 아니마와 비슷한 것처럼 아니마토, 아니마토가 있고요. 아파시오나토,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파시오나토,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아리아가 오페라에 나오는 레치타티보 다음에 노래하는 부분을 아리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리아처럼 노래하듯이 그래서 아리오소, 헨델의 아리오소 너무 유명한 거 있죠. 콘 브리오. 콘, 무엇무엇을 가지고 생기있게 숨쉬다, 숨을 쉬는 것처럼 해라. 칸타빌레, 칸타레, 칸타레, 노래하다라는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카프리치오소, 우리
주황색 음료 카프리 선 이런 음료 보셨나요? 그 음료처럼 카프리치오스 환상적으로, 그 다음에 시계 명가 돌체, 요즘에 돌체보다 더 유명한 시계들이 많은데 이 돌체의 이 시침 분침이 일어나는 이 기계에 매끄럽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지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돌체 부드럽게 해요. 이 초침 분침이 움직이는 이 톱니바퀴들이 조금씩 어긋나고 끄끄 거리기 시작하면 시계 안 맞죠? 돌체 부드럽게. 그럼 여러분이 우리 유빌라테 성가를 부르다가 돌체 써 있으면 매우 부드럽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아하게라는 뜻의 엘레간테, 그 다음에 에너지, 힘이라는 어원 비슷하시죠? 에네르지코, 힘차게. 그 다음에 콘 에스프레쇼네, 표정을 담아, 감정을 담아, 풍부하게 자기 표현을 많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에스프레소, 똑같은 어원에서 왔죠? 에스프레시보, 느낌이 확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지오코소, 즐겁고 명랑하게. 드라마 지오코죠? 그 다음에 오페라 지오코소, 이런 거 음악사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슬픈 내용의 오페라가 아니라 굉장히 희극적으로 밝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오코소는 즐겁고 명랑하게. 그 다음에 그라지오소, 그라지오, 우아한 거니까 그라지오소, 우아하게. 마에스토소, 장엄하게. 위엄이 있으셔야 돼요. 무게감이 있으셔야 돼요. 마르치알레, 마르치아가 행진곡이니까 행진곡처럼. 파스토랄레, 그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의 파스토랄레, 파스토랄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토랄레 전원풍으로. 스케르잔도, 쇼팽의 유명한 스케르초 있죠. 그래서 막 익살스럽게 놀려먹고 막 깔깔거리는 걸 스케르초 이런 어원인데, 그래서 스케르잔도 그러면 약간은 웃기듯이 경쾌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너 오늘 완전 센티한 거 알아? 이렇게 너무 예민해, 센티한 거 아니야? 막 그럴 때 나오는 센티멘토, 센티멘토, 예민한, 그죠? 콘, 무엇을 꼰, 가졌으니까 감정을 예민하게 말초신경처럼 느껴가면서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콘 스피리토,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해서 하라는 거니까 조금 더 살아있듯이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씩씩하게라 되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스피리투오소,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성가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제 엘레지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엘레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요. 슬픔, 비가, 애가 이런 것들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사순절에는 비아돌로로사 이런 거 부를 때처럼 돌로로소 이런 것들, 슬프게, 그 다음에 애수를 띄고 이런 것도 많이 부르는, 성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군병들아, 그럴 때는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곡가시라면 무엇을 부르시겠어요? 제가 붙이면 가장 쉬운 거는 마르치알레예요. 행진곡처럼. 그 다음에 조금 더 경쾌하게 활기 있게 할 때 뭐 쿰브리오도 좋고 꼼브리오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나타냄마를 배워보였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찬송가에게 어떤 표현으로 불러라 라고 지정을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찬양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지 나타냄마를 하나씩 설정해 보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볼 때 화이팅입니다. 참 좋아요, 구독은 요즘에 많이 눌러주시는데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셔야지 새로운 강의가 뚝뚝 뜰 때마다 여러분께서 이 유빌라테의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고 어려우면 어렵다, 좋았으면 좋았다, 왜 말을 못하십니까? 얘가 내 친구다, 말씀을 하십시오. 댓글에다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